바이브에서 선정한 이달의 넥스트트렌드의 첫 번째 주인공이자 11월의 아티스트로 시도씨가 선정되었습니다. 와! 뮤직앱 네. 5에 이제 퀘스천 마크 플레이스 다 올라간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음원 사이트잖아요 또. 그렇죠. 뮤직앱 5에서 선정을 해주셨다고 해요. 와, 이달의 넥스트 트렌드, 트렌드를 아, 이끌 수 있는 다음 주자. 이름도 되게 잘 지으셨네요. 5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신인 발굴 프로젝트라고 해요. 5 사용자들의 청취 이력을 바탕으로 매월 주목할 만한 신인 아티스트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이게 중요해. 바이브 사용자들의 청취 이력을 바탕으로 너가 뽑혔다는 거야. 오. 무슨 일이죠? 그러게요. 되게 오. 신기하네요, 진짜로.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을 줄 그러니까. 몰랐는데. 감사하게도 네. 이렇게 시도가 이런 신인 아티스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뽑아주신 그 넥스트랜드 관련 어떻게 해야 되지? 감사드리고 네. 들어주셨던 이제 청취자분들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 우리 얘기는 안 하냐? 아 그리고 수상 소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에휴, 네이버 나우 몰라 맨날 얘는 퀘스천 마크 퀘스천 마크 세 번 나왔는데요. 아니 수상 소감 아 제가 수상 소감 처음 해봐요 사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게 좀 그루블린 감사합니다. 와, 왜 가족 이야기 안 하는 왜 가족 이야기 안 해? 저를 이 세상 밖에 나오게 해주실 텐데 저희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 너무 감사드리고 배상상 응원해준 친구들까지도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